이번에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면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회사를 만들고 왔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친환경 내 외장재를 만드는 회사를 만나봤는데요. 정교하고도 또 개성 있는 친환경 압축 목재로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는 회사 KD 우드테크를 소개합니다. 천연 소재를 활용한 바닥재와 마감재들이 고객들을 손짓합니다. 친환경 압축 목재를 제작 생산하는 기업 KD 우드테크인데요. 목재를 압축 처리했기 때문에 강한 내구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을 고려한 수종만 선택해 제작함으로 천연 자원과 인간을 동시에 배려한 착한 제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친환경 압축 목재들이 사용된 공간에는 건강한 천연 에너지가 넘쳤는데요. 이를 알아본 관람객들은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품질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죠. 그 중에서도 몇몇 제품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잠시 제품 구경을 해보실까요? 네, 이 제품은 실내에 사용하실 수 있는 편백나무 루바 제품인데요. 지금 일반적인 편백나무 루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단조로운 면으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요철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효과를 굉장히 높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표면적을 지금 고를 파서 표면적을 넓혀줌으로 해서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향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준 효과가 있고요. 지금 이 제품 자체가 이제 그 어쨌든 목재 제품이다 보니까 색차들이 이제 요철이 이제 색차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화이트 워싱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색차라든지 균일하게 어느 정도 톤을 맞춰놓은 제품이고 그 워싱 처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특수 개발한 그 스톤치드 원액을 이제 그 같이 첨가를 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톤치드 원액 자체가 마이크로 캡슐 안에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편백나무 루바들 같은 경우는 향 자체들이 목재에서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3개월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향이 나질 않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 캡슐이 5년에 걸쳐서 천천히 터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피톤치드가 계속해서 나오는 향이 된 그 향이 굉장히 오래가는 제품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네. 경남 산책에다가 지을 예정인데 어떤 나무를 써야 될지 보통 나무 잘못 쓰면 벌레 먹어서 썼잖아요. 근데 편백나무는 아래가 이게 단단해갖고 아무도 이제 건강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대처를 괜찮을 것 같아요. 집 지을 때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이 제품. 물이 흘러도 끄떡없는 이 마감재는 뭘까요? 바로 물과 습기에 강한 KD 우드테크의 기능성 제품 방습 마루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습 마루라고 해가지고요. 그 강화마루의 어떤 기능성 개선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일반 강화마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하지 부분이 MDF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분에 굉장히 취약한 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지 부분이 칼슘 보드로 되어 있어서 물하고 반응하지 않고 이제 그 습도에 굉장히 강한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시 DP해 놓은 것처럼 물에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도 이제 그 일반 강화마루처럼 이제 하자가 나지 않고 그 강화마루의 이제 장점들은 고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클릭식으로 간단하게 시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접착제를 쓰지 않으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시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강화마루에 비해서 난방 효율이나 이런 것들도 표면 온도나 이런 것들이 한 2, 3도 정도 더 높게 나올 정도로 난방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내부에 천공이 돼 있어서 밑으로 이제 층간소음의 어느 정도 차단 효과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클릭형으로 시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이 굉장히 간편하시고요. 다만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 구멍에 이제 천공이 되어 있어서 그 차음 효과도 있습니다. 합으로.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나 이제 주거에 사용하실 경우에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하신데 요게 이제 층간소음이 한 3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밑으로 그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난방 효율도 이 하지판 자체가 일단은 데워지면 시간이 굉장히 그 식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난방 효율도 일반 동일 환경하에서 비교하셨을 때 한 3, 4도 정도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반 강화마루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대가 형성하고 있지만 그 기능성 제품이고 또 지금 현재 이 방습 기능이라든지 이런 그 층간 소음을 차단하는 마루의 제품이 아예 종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성을 생각하실 때 어떤 그 같은 레벨의 단가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또 이런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주거에서 마루의 관리 부분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그 제품입니다. KD 우드테크에서 또 탐나는 제품은 다양한 무늬들을 자랑하는 아트월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개성 있는 무늬들이죠. 뿐만 아니라 천연 가죽으로 만든 쿠션 타일, 온돌 사용이 가능한 전통 대청 마루 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들도 즐비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제작된 티크 광폭 마루, 이중 압축 탄화 기술로 만들어진 데크재 등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들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렇다면 보기에도 좋고 활용하기에도 좋은 인테리어 효과를 지닌 아트월 시공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제품은 지금 주거라든지 상업 공간에 아트월 용재로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제품 자체가 지금 이렇게 큰 한 판 사이즈, 4판 한판 사이즈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하실 때 판재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이제 부착하시기가 굉장히 시공성이 굉장히 간편하시고요. 요거 자체를 뭐 재단을 하셔가지고 가공하시기도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공용 톱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공도 굉장히 간편하시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을 넣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돌출시켜서 아트월로 구성을 하신다든지 특히나 또 상업공간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요 제품들 가지고 뒤에 간판 웹 그 배경 벽으로 이제 사용하셔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 글자 같은 거 로고 같은 거 하셨을 때 굉장히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지금 그 1200에 2400짜리 한 판이요. 소비자 가격으로 한 57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공 자체는 이제 목수분들이 하시는데 목수분들이 시공하실 때 시공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요거 한 판만 붙이실 경우에는 이제 목수분이 직접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실 거고요. 일상적인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경우에는 잠깐 이제 시간 내셔서 하시면은 또 시공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는 제품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주로 친환경 제품만 생산하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화두가 친환경 제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건축 자재들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버려지는 자원들을 갖다 재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에 저희 회사는 주력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간벌 목재들을 압축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는 재활용해서 이 후로링재랄지 마루재 또 외부 데크재 또 외부 사이딩재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시장에 저희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저희 제품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멋스럽게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어우러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주저마시고 300여 종의 아트월 제품들과 차별화된 압축 바닥재를 보유한 KD 우드테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